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의 무력 침공을 가정한 상황에서 우리 군과 미군이 독수리 훈련과 연계한 통합 화력 훈련을 펼쳤습니다. 한미연합군의 막강 화력을 공개한 현장에 김기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오르며 훈련이 시작됩니다. 북한군 공격에 곧바로 우리 군은 자주포로 대응하고 다련장 로켓을 쏘아 적의 포병 부대를 경멸합니다. 국산 정찰기 3매가 적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뒤이어 한미전투기가 편대를 이루며 하늘을 장악합니다. 잠시 뒤 공격명령이 하달되자 K-1A2와 브래들리 등 한미전차와 장갑차가 빠른 속도로 진격하며 포를 발사합니다. BO와 K-2 전차가 등장하고 전차 잡는 공중의 독사, 코브라 헬기도 지원사격에 나섭니다. 수리온 헬기가 플레어를 발사해 적들을 교란하고 이어 특공부대가 패스트로프로 지상에 착륙합니다. 드디어 작전 성공을 알리는 녹색 신호탄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48개 부대 2천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한 이번 훈련에 군 장병과 시민 등 2,300여 명이 참관해 관심 있게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공개 모집으로 초청된 시민과 학생 등 관람객들은 한미 양군의 막강 화력에 탄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국군이 저기로면 주간이 도발해 온다면 초기에 방면을 갖고 북한이 다시는 넘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국군력이 이렇게 막강한 줄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밀리면 안 되겠죠. 이번 훈련은 굳건한 한미연합 군사력과 육공군의 합동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1977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9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